오기잡이 스트로크 부분으로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랄랄랄랄랄랄랄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표시가 세 개가 있고 또 V자처럼 생긴 표시가 한 개가 있습니다. 이 내리는 표시를 다운 스트로크라고 부르고요. 올리는 이 표시를 V자 전승 이 표시를 업 스트로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는 내리는 것이고 이 표시는 올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이걸 읽을 때 그냥 잔잔자그라고 읽습니다. 그냥 잔잔자그, 잔잔자그, 잔잔자그 이렇게 그냥 읽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로크 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피크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왼손은 이 기타 4개, 5, 6, 7 정도의 손을 가볍게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듬만 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죠. 소리를 누르지 말고 그냥 덮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피크를 쥐고 이제 내려치게 되는데, 먼저 내려칠 때는 이제 손목에 힘을 좀 많이 좀 빼야 됩니다. 손목이 뻣뻣하게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힘을 빼놓은 상태에서 손을 위로 들은 상태에서 이제 내리치게 되는데 손이 위로 올라갔을 때 손바닥을 펴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손목이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피크를 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 상태에서 팔을 툭 떨어뜨리면서 손목도 같이 휙 이렇게 돌게 됩니다. 손목을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내려칠 때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타원을 그리게 됩니다. 약간 타원을 그리죠. 그러다 보면은 위에서부터 줄을 이제 때려버리면은 위에 줄에는 많이 닿고 밑에 줄에서는 이제 닿지 않아서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스트로크를 내리칠 때는 우리가 밑에서부터 세웠을 때네 번째 줄에 타켓을 두고 이제 내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줄은 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위에 줄은 피크가 살짝만 걸리고 아래 줄에서 피크가 좀더 많이 걸려서 기타 소리가 찰랑하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줄을 쳐버리면 벙 소리가 나게 되죠. 그러면 이걸 이제 내리칠 때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좀 아래쪽으로는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내리셔도 되는데 위로 너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손목을 제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렇게 손목을 편안하게 툭 떨어뜨리다시피 하나, 둘,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줄에 닿는 순간에 손목을 탁 꺾어주게 되는 거죠. 피크가 닿는 정도는 한 5mm 정도? 그 정도만 닿습니다. 기타 줄을 아주 얇게 스치는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내리셨을 때는, 피크가 이 기타의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되죠.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덜 올려서 툭 때립니다. 자, 그 다음 올려치는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V자 형식으로 된 것이죠. 업스트로크라 그러는데, 이 내려갔던 손을 올라오면서 요 밑에서 한두 줄이나 많아도 한세줄 정도만 살짝 긁게 됩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긁는 거죠. 강하게 긁을 때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보통 살짝 긁게 됩니다. 살짝. 그럼 이제 제일 이제 많은 실수가 나오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긁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되죠. 하나, 둘. 내릴 때는 전체 줄이 닿긴 하지만 위에는 아주 살짝 닿아야 되고 아랫줄에서 많이 긁히게 되고 내려간 사 올라올 때는 밑에서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덜 올리는 식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걸 이제 G를 잡고 치면은 되겠죠. 하나 둘 자, 그러면은 세 번은 내리고 한 번은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리듬만 먼저 쳐봐야 되는데 먼저 두번칠때 앞에 두 개를 먼저 두번칠 때는
손목만 이용을 해서 아래쪽에 하나, 둘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칠 때는 손을 좀더 들어 올린 상태에서 툭 떨어뜨리면서 조금 강하게 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할때 손이 좀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G를 잡고. 자, 이 정도는 이제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G에서 잔, 잔, 자, 그. 이제 V자 형식으로 된이 그. 올리는 이제 스트로크인데요. 그걸 할때이 왼손 위에 두 손가락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 잔, 자할 때는 가만히 있고 이걸 떼고 나서 그거 하는 거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잔잔 잔까지는 가만히 있고 떼고 나서 그가 되는 거죠. 잔잔 자고 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동작 한번 가볼까요? 손이 내려간 상태에서 좀 전에 이제 손을 뗐습니다. 이게 뗐죠. 이제 올릴 건데. 떼고 나서 이렇게 올린다고 했습니다. 떼고 나서 이렇게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연습인데 뒤에 엄지는 두 번째 이 칸에서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손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가만히 있습니다. 엄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3번 손가락이 두 번째 칸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 이제 어린 음악 때 했던 부분인데 이걸 밑에서 올리자마자 이걸 두 번째 칸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칸으로 치고 나서 치고 나서 이제 빠르게 두 번째 칸으로 이렇게 탁 옮기게 됩니다. 세 번째 칸에 있을 때는 이 플랫에 가까이 있고 두 번째 칸으로 옮길 때도 플랫을 넘자마자 서야 됩니다. 이걸 저 멀리까지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치고 나서 넘자마자 서게 되죠. 이렇게 들리죠. 따라하죠. 자, 그러면은 G를 잡고 잔잔자그 다시 G를 잡고 잔잔자그 G를 잡고 잔잔자그 이 연습을 역시 한 2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